울산 도심 차량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꿀 2회로의 문수로 북부순환도로 구간이 모레 부분 개통합니다. 2회로는 부산과 울산 도심을 연결하는 고속국도나 다름없고 도심 내부 순환망의 시발점이어서 이번 개통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보도에 조윤호 기자입니다. 남산을 관통해 태화강을 가로지른 새로운 도로가 길게 뻗었습니다. 태화 로터리와 태화교, 신봉 로터리와 삼호교의 만성 정체를 피해 남곡동에서 중구 성안동까지 3-4불이면 족합니다. 이해로 문수로 북부 순환도로 3km 구간이 모레 오후 5시 개통합니다. 철근값 폭등으로 내년 1월로 완공이 미뤄지면서 우선 왕복 4차로 가운데 2차로만 부분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정부 접근이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또 시너지를. 이해로는 단순한 울산의 새로운 남북측 도로만이 아닙니다. 장차 부산 노포에서 출발하는 7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만나게 되는 고속국도나 다름없습니다. 내년 5월 2회로 마지막 구간인 문수로 남부순환도로에 이어 내후년 7호 국도와 연결되면 울산 도심에서 웅촌 웅상을 거쳐 부산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개통의 핵심은 바로 다리 연결이라 생각되었고 남과 북이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사업이 연결되어서 정말 울산에 있어서는 아마 미래에 큰 역할을. 울산 도심 내부 순환망의 시발점이 될 이해로는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농소 경주 외동간 국도와도 만납니다. 이에 따라 이해로는 머지않아 부산 울산 경주를 연결하는 고속국도의 중심축이 되어 울산 물류교통의 새로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